1번.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를 AN이 있어요. 이때 그러면 일단 1번 항 AN은 우리 구할 수 있다. 맞지? 얘는 뭐예요? 4N하고 1 집어넣어서 6 돼야 되니까 2. 4N 플러스입니다. 이때 B에는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BL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요거 그냥 바로 정리합시다, 우리.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더하기 2N. 요런 식으로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2N 제곱 나오죠? 요 약분 되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2N 플러스 2N이니까 얼마 돼? 4N. 됐나요? 자, 뭐 이렇게 나오더라. 이때 요 놈의 값을 나타내라. 어차피 정리해봅시다. 급수죠, 여기서부터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N이니까 요거 2로 묶어내버리면요. N, N 플러스 2로 묶어내서 N, N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2N, N 플러스 2가 되고 이거는 4다. 자, 분분수 씁시다.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 밖에 나가버리면 분모 4 되고요. 4분의 4는 약분 내버리니까 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됩니다. 자, 1부터 다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한번 하고 2분의 1 빼기 4분의 1 아직 안 없어지죠? 자, 없어지는 게 여기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두 마리도 남겠다. 자, N번째 항. 쌤 여기 리미트를 안 적었네요. 시그마 1부터 N까지 쓴 겁니다, 쌤은. 그리고 여기에 N은 무한대로 보낸다. 이거 써야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는 N-1번째. 그럼 얘는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어차피 알고 있겠지만 N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거 두 개가 남긴 남는데요. 이게 없어지죠. 남지면 어차피 이거 0됩니다. 맞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여기는 1하고 2분의 1만 남기 때문에 1 더하기 2분의 1에서 답은 2분의 3. 3번이 답이에요. 되겠나요? 2번. 두 수열 AN과 BN이 있다. 자, 이때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 되는데, 자, 얘는 극한이 아니에요. 급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 내용에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급수 이꼴 뭐하면 수렴하면 극한은 뭐가 된다? 0입니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급수가 1로 수렴해버렸기 때문에 요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의 값의 극한은 뭐 된다? 0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BN에 대한 극함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적을게요. 전부 다 리미트 답 써버렸어. 그러면 얘는 N은 무한대로 갈 때 돼버리면 차수 비교하면 2차고 개수 비교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따라서 얘로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BN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는 자동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2분의 3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갖고 만들 수 있는 거. 아,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다? 2분의 3이다. 문제에서 각각 제곱하고 더하라 했기 때문에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4분의 9. 4분의 9. 두 개 다 하니까 4분의 9 곱하기 2니까 2분의 9. 답은 3번 되겠죠. 되겠나요? 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n 그리고 두 그래프가 있어요. 로그. 그때 교점을 pq라고 한대요. pq의 길이를 an이라 한다. 자, 일단 뭐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지만 지금 그래프 그릴 그게 없습니다. 어차피 pq 길이니까 여기가 y에 n 집어넣고 여기 y에 n 집어넣으라 이 말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식으로 정리할게요. n은 마이너스 밑을 2로 하는 로그 2분의 x죠. 자, 요거 자, 마이너스 올라가면 역수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밑을 2로 가지는 x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일단 그럼 x분의 2가 뭐가 돼야 돼요? 요 식에서 2의 n제곱은 x분의 2가 되고요. 아, 따라서 x는 2의 n-1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분의 2분의 1의 n-1제곱 되겠죠? 요것도 위치 바꿀 수 있잖아요. 맞죠? 2분의 1의 n-1제곱. 두 번째 해볼게요. 또 두 번째 식은 n은 밑을 4로 가지는 x분의 1. 그럼 얘로 정리하면 또 마찬가지 뭐야? 4의 n제곱이 x분의 1이죠.
4n 제곱은 x분의 1. 그럼 여기 또 위치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x는 4분의 1의 n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이때 PQ의 길이 구하래요. PQ의 길이는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고 절대값 씌우면 되죠. 우리가 누가 더 큰지 모르겠다면. 그래서 절대값 씌웁시다. 그러면 그냥 PQ 아무거나 뺄게요. 2분의 1의 n-1제곱에서 4분의 1의 n제곱을 빼고 절대값 씌우면 얘는 뭐가 된다? PQ의 길이가 될 거다. 됐나요? 자, 정리합시다. 요 놈을 다 더하래. 급수하라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 절대값은 나중에 씌워주면 되고 급수 정리합시다. 1-r 분의 a는 1이죠. 빼기 1-r 분의 a는 5분의 4분의 1입니다. 자, 정리하면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니까 얘는 2 나오겠죠. 2.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4분의 1이니까 법문수 쓰면 3분의 1 나오죠. 빼기 3분의 1의 절대값. 그래서 얘는 3분의 5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라고 나왔는데 요거에서 알 수 있는 거. 봐봐. 또 급수가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뭔데요? 극한. 아, 급수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은 어디로 갈 때요, 쌤?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5의 N제곱이랑 AN이랑 곱한 값은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이거죠. 근데 이미 알고 있겠지만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보다 큰 이런 형태에서는요, 얘는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거 무한대가 나오죠. 맞지? 2.5를 미친 듯이 곱하면 무한대가 나오겠죠. 근데 얘들 둘이 곱해서 0 됐다는 말은, 아,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럼 다 했네. 이제 리미트 an이 0이면요, 이거 0 곱했기 때문에 이거 다 날라갑니다. 이거 0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우리 이것만 두 개 비교할 거고요, 양 분모 분자의 4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되고 얘는 4 하나 남겠죠. 답은 4겠죠. 4 되겠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간단한 문제죠. 5번.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자,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꼴이 뭔지 알죠? 자, 그거 이용해서 바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은 0이 아니래요. 그리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한 거죠. 식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더한 거는요, 얘는 뭔데요? N이 4부터 무한대까지 급수죠. 급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r분의 a가, 여기는 첫 번째 항이 실제로 네 번째 항으로 잡아줘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ar의 세제곱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양변에 aaa 날려버리면 1+r+r 제곱은 1-r분의 r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r 세제곱, 저 1-r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1-r에 1+r+r 제곱은 r 세제곱이란 말이고, 자, 이거 알고 있죠? 곱셈공식. 얘는 1세제곱 마이너스 R세제곱은 R세제곱이다 이 말이죠. 어? 요렇게 돼버리니까 얘는 뭐다? 1은 2R세제곱이다. R세제곱 이꼴 얼마다? 2분의 1이다. 요까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R은 뭐 지금 구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요런 문제는 요까지만 이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똑같이 따라가 봅시다. 네 번째 항분의 열 번째 항을 정리하래. 열 번째 항은요, a 곱하기 r의 9제곱일 거고요. 네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3제곱일 거고, 약분하면 r의 6제곱이고, r의 6제곱은 r의 3제곱을 제곱한 놈이고, 아까 r의 3제곱을 2분의 1로 구해버렸기 때문에는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4분의 1. 2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6번.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있어요. 자, 이때 당연히 공비는 이제 0하고 1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k는 n 플러스 한 번째부터 무한대까지의 뭐와 같다? 급수와 같다. 자, 문제에서 적어 나온 것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에요. 지금 일반항 an은요, 2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죠. 자, 얘의 ak, 얘는요 등비수열이죠 어차피. 맞나요? 그러면 1-r 등비급수니까요, 1-r분의 초항. 여기서 말하는 초항은 뭐야?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죠. 여기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2 곱하기 r의 n제곱이 됩니다. 맞죠?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맞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이놈과 이놈이 뭐하다 지금?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rn-1제곱이랑 1-r분의 2 곱하기 rn제곱이랑 같고 양변에 2, 2 약분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rn-1제곱 r은 어차피 0은 아니기 때문에 나눠줘도 됩니다. 맞죠? rn-1제곱 나누면 여기는 r 한 개 남을 겁니다. 자, 아, 요 말은 1-r이랑 r이랑 같다. 이 r이 얼마다? 1이다. r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내가 이걸로 구해서 끝까지 찾았네요. 1반항은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구나. 이때 얘는 an과 am 플러스 2입니다. 자, an은 얘고요. am 플러스 2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예요? 2분의 1 두 번 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되겠네요. 얘들 둘이 곱한 거에 대한 급수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얘들 둘이 곱할게요. 곱하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자, 쌤 바로 적어도 되겠죠. 2 이거 약분하면 얘는 2분의 1의 n-2제곱이고요. 얘 약분하면 2분의 1의 n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들 둘이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2분의 1의 2n-2제곱이 돼요. 맞나요? 자, 이거 조금만 더 다시. 그러면 얘는 2가 안으로 들어가버리면 4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죠? 어차피 등비수열의 급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1-4분의 1. 초항은 1이죠? 계산하면 얼마 된다?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답은 2번 되겠죠. 7번.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조건을 따라간다. 이때 얘를 구하라. 근데 이거 보면 알고 있겠지만 이미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얘는 1부터 20까지잖아. 근데 얘는 홀수 짝수거든요. 그럼 내가 요거 두 개를 정리해서 표시를 나타내면요. n은 1부터 20까지의 bn은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의 bn-1 더하기 bn. 요거하고 똑같죠? 왜냐면 여기 1 집어넣으면 1, 2. 2 집어넣으면 3, 4. 10 집어넣으면 19, 20. 그러니까 끝까지 더한 거잖아. 맞지? 그럼 요 값이 뭔지 알면 된다고 나는. 그래서 쟤들 위에 있는 요놈 두 마리를 더해서 바로 적을게요. 더해서 바로 적으면 bn-1 더하기 bn이죠.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맞지? 얘를 뭔지를 알아야 뭐 이제부터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밑을 3으로 하는 a1, a3 이렇게 홀수만 나옵니다. 맞죠? 더하기인데 얘 보면 지금 얘가 3분의 1이에요. 밑이. 그럼 이거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지수가 마이너스 1로 나갈 수 있고 그럼 빼기 밑을 3으로 하는 A2 네 번째 항부터 해서 이제 짝수 번째 항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어차피 나누기 하면 우리 뭔지 알거든. 나누기 하면 얘들이 빼기 하면 나누셈이 되는 거 알거든. 그래서 쌤 요렇게 바로 적어버리면 여기는 짝수 네 번째 항 쭉쭉쭉 가서 2N 여기는 홀수 세 번째 항 쭉 해서 홀수 됐나요? 요렇게 되는 의미고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얘가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얘를 둘이 약분하면 분모의 R이 하나 생깁니다. 이것도 약분하면 분모의 R이 하나 생겨요. 맞죠? 지금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R분의 1이거든요. 그럼 요것도 지금 몇 개 생겨요? R이 하나 생기겠죠. 분모에. 맞지? 근데 요게 몇 쌍이야? N쌍 나옵니다. N쌍. 지금 왜냐하면 1부터 2N까지 중에서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N개씩 나오겠죠. N개. 그래서 여기 R분의 1, R분의 1, R분의 1이 총 N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밑을 3으로 하는 R분의 1의 N제곱이 됩니다. 아, 요 말은 N 밖을 튀어나가고요. 밑을 3으로 하는 R분의 1이 된다 이거죠. 지금.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이 뭔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실컷 이 통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버렸죠. 그럼 적어보자.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인데 요놈이 n 곱하기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r분의 1이다 이거죠. 자, 요거 정리하라는 건데 어차피 n은 변수가 n이에요. 그러면 n의 값이 바뀌는 거고 얘는 뭔데요? 숫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밖으로 빼내버리고 자, 요것만 정리합시다. 시그마 1부터 n은 1부터 10까지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곱하기 뭐 하면 돼요? 2분의 10 곱하기 11. 맞죠? 시그마 K 공식 쓴 겁니다. 이거 55죠. 맞지? 아, 얘는 55 곱하기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R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문제에서 요 놈이 110이래요. 맞죠? 그럼 얘가 얼마야? 2네요. 아, 요게 2라는 말은 다시 얘가 9가 돼야 된다는 말이고, 그럼 R은 9분의 1이죠. 맞죠? 아, 톡에서 알았네. R은 9분의 1이구나. 됐나요? 얘가 2라는 말은 얘가 3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말이고, 얘가 9니까 R은 9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 문제에서 일반항 AN은요, 초항이 1이고요, R이 얼마였어요? 9분의 1이거든요. 맞나요? 9분의 1에 N-1제곱이에요. 이때 등비급수 구하래요. 맞죠?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1-9분의 1분의 1 해서 9분의 8이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8분의 9.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되겠나요? 8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에서 라고 했는데 그림은 쌤이 일단 지금 좀 띄울게요. 일단 그림은 그림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이미 문제를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보세요. 그림을 정삼각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1대2로 선 긋고 그었다. 그리고 요 넓이를 첫 번째 넓이랑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다 1대1로 다 끊어서 요렇게 만들면 요 안에 요 삼각형이 됩니다. 요 삼각형 정삼각형인지 알죠 우리 이제. 자 그렇게 요 정삼각형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각변에 다시 몇 대 몇으로 1대1로 나누어서 만들어지면 또 정삼각형이 생길 거고 그 정삼각형에 대해서 또 1대1로 끊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해서 얘를 계속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문제는 계속 언급되는 거지만 급수 문제가 급수라는 단원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모의고사 특히나 모의고사라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무조건 도형 파트 맞죠? 그것도 닮음 파트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닮음도 길이 b, 넓이 b, 부피 b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길이 b는 m 대 n이다. 넓이 b는 m제곱 대 n제곱이다. 부피 b는 m세제곱 대 n세제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타고라스. 맞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데 당연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넓이 공식이에요. 넓이 공식. 그 길이도 마찬가지지만 넓이 공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넓이 공식을 많이 외워놔야 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좀 쉽게 보이죠. 자 일단 풀어볼게요. 자 일단 쌤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해줬어요. 일단 지금 문제에서 얘가 3이래요. 그럼 이거 지금 3입니다. 맞죠? 됐나요? 그리고 얘 1이고 얘가 2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전부 다 1대1로 간다 했거든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자, 첫 번째 초항이라 그러죠? 첫 번째 넓이 됐나? 첫 번째 넓이는요 정삼각형 넓이의 4분의 루트 3 a제곱이죠 맞나? 여기에다가 뭐한다? 3분의 1만큼 난 거예요. 왜냐? 윗변을 3분의 1만큼만 쪼갠 부분의 넓이를 구하니까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에다가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4분의 3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공비만 구하면 돼요. 공비. 근데 여기는 넓이니까 아 닮은 비를 구해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줘서 비를 구하는 거죠. 자 일단 닮은 비를 구하려 보니까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전체 요 길이 한번 볼게요. 쌤 요 길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는요. 쌤 요건 잠깐 치울게요. 자 요 삼각형에서 길이 구하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60도라는 겁니다. 자 이게 60도기 때문에 AE에 대한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금방 나오죠. 맞지?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요. 저 AE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이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9 더하기 1이니까 10이고요. 왜 2분의 1이니까 약분해버리면 빼기 3. 이거 7 돼요. 이 말은 이 길이가 루트 7이라는 거죠, 지금. 맞지? 자, 일단 내가 길이 정도는 하나 구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얘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요 삼각형을 구해내면 끝나겠죠. 맞죠? 이 삼각형만 구해내면 닮음을 찾을 수 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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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쌤이 그림을 좀 이렇게 늘리고 한다 보니까 모양이 잘 안 맞지만 요 세 개는 합동이죠 지금. 맞죠? 근데 내가 지금 왜 그러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 수 있다면 전체 루트 7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빼버리면 중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중간의 길이가 실제로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가장 두 긴 변이 될 테니까 난 요 길이를 찾는 데 중점으로 갈 겁니다. 일단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찾고 요 길이는 어떻게 찾냐? 닮음으로 가야 되죠. 일단 우리가 잡을 때는. 맞지? 지금 뭐 쌤이 뭐부터 잡을까요? 요 삼각형으로 잡을까요? 요 삼각형에서 닮음 한번 해볼까요? 닮음 쓰면 내가 지금 저기 있는 건 놔두고요. 쌤 요거 큰 요거 잡아볼게요. 색칠 좀 바꿔서 해볼게. 헷갈릴까봐. 네, 여기서 요거 보고 갈게요. 요거 보고. 난 지금 요거 구할 거야. 요거 구할 건데 요건 잠깐 놔두고요. 쌤 요거 요 내용 봅시다. 요 내용. 어차피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각이 일치하고 맞죠? 각 두 개 이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AA 닮으면 돼요. 그런 내용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길이가 1이죠. 여기서는 두 번째 길이가 루트 7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삼각형과 이 초록색 삼각형의 닮은 비 자체는요. 뭐 돼요? 3하고 아니야. 두 번째 길이니까 루트 7대 얼마야? 1이죠. 자, 이게 닮은 비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자 가장 짧은 게 1이고 여기 가장 짧은 걸 쌤이 잠시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와 똑같은 게 저쪽 큰 삼각형의 가장 짧은 변, 작은 삼각형의 가장 짧은 변. 마찬가지 내가 이걸 잠시 Y라고 둘게요. 큰 삼각형의 가장 긴 변, 작은 삼각형의 가장 긴 변. 요거 두, 전부 다 닮음이라는 거죠. 요거 쓰면요. 루트 7X는 1이니까 X는 루트 7분의 1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 요거 두 개 쓰면요. 루트 7y는 3이니까 y는 루트 7분의 3 돼요. 맞나요? 이해되죠? 근데 이 전체 길이가 아까 뭐였어? 루트 7이거든요. 자, 지금 내 길이 다 구했어요. 한번 보세요. 요거 이제 다시 지울게요. 뭐냐 하면 쌤 내가 금방 구해보니까 요 놈의 길이가 루트 7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요 놈의 길이가 루트 7분의 3이에요. 근데 이 전체 길이가 루트 7이었거든요. 그래서 쌤이 잡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변의 길이는 루트 7에서 뭘 빼는 거야? 루트 7분의 1도 빼고 루트 7분의 3도 빼라는 거죠. 맞죠? 이거 7로 통분하면요. 이건 7루트 7이고요. 얘는 루트 7이고 얘는 3루트 7 나오죠. 아, 이 말은 얘는 7분의 3루트 7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7분의 3루트 7이에요. 이해됐나요? 다시 크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냐? 이 지금 큰 삼각형 하나 나왔어요. 작은 삼각형 얘들 둘이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이 길이만 알면 된다. 근데 내가 이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만 또 구할 수 있으면 전체 길이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나 내가 뭐라 했어요? 지금 합동이라 했기 때문에 요거 길이와 요 길이 같을 거고 요 길이하고 요 다 구해버리겠다 이 말이야. 뭐랑?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일 테니까. 그래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드는 거고 요게 B죠? 맞지? 가장 두 번째 길이, 두 번째 길이. 가장 짧은 변, 가장 짧은 변.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 B에서 구했고요. 그래서 나온 요 두 변의 길이 가지고 내가 요까지 길이를 구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쌤이. 자, 일단 만들었어요. 그러면 쌤이 색칠을 조금 해놔야 되겠다, 이제.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건 뭐다?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삼각형 두 개의 뭐다? 닮은 B입니다. 맞나요? 자, 요거 두 개의 닮은 비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요거 두 개의 닮은 비는요,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가장 긴 변이죠. 3대 7분의 3루트 7이 돼요. 근데 어차피 내가 구할 거는 닮음에 대한 길이비가 아니고 넓이비예요, 넓이비. 맞죠? 넓이비이기 때문에, 아, 이걸로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넓이비는요, 9대, 요거 제곱하면 7, 49고 7 되니까 7분의 9 되죠. 요거 쌤 정리하니까요. 7대 1이에요. 7대 1. 맞나요? 지금 다시 제곱하면 9죠. 얘 이거 약분했으니까 어차피 상관없는 거고 요거 두 개 제곱하면 49분의 7이니까 약분하면 7분의 1. 양변에 7 곱하면 7대 1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넓이야. 이 넓이는 7대 1의 비율입니다. 넓이가 7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부터는 그 다음 넓이도 7분의 1, 그 다음 넓이도 7분의 1씩 가겠다 이거죠. 이제 끝났네. 리미트 SN 가봅시다. 얘는요 당연히 급수입니다. 첫째 항이 뭔지는 알아냈고 공비도 뭔지 알아냈거든요. 지금 여기서 공비는 얼마 돼야 돼? 7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7분의 1, 1 빼기 7분의 1,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 정리하면 7분의 6, 4분의 3 루트 3이고, 요거 약분하면 요거 2고, 쌤 뭐 하고 있노? 요거 두 개 약분하면 이거 2고요. 정리하면 2분의 얼마 나와요? 요거 두 개 하면 2죠? 8이죠, 8. 미안. 8분의 7 루트 3 나옵니까? 맞나요? 그래서, 형태는 요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나오겠네요. 되겠죠?